가을이네요. 좋은 사람과 함께 나들이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관광버스가 줄지어 도착하고 깡총깡총 뛰어내리는 아이들. 쉰 가족 170여 명이 특별한 주말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각자 아무 말 없이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신가요? 오늘은요, 온 가족이 함께 대화 나누면서 웃고 즐기는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와! 가족과 함께 미션을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서로를 새롭게 이해하면서 끈끈한 사랑이 샘솟는다고 합니다. 청소년 가족 포스트 활동 추적 런닝맨 지금 공개합니다. 충북 괴산에서 펼쳐진 오늘의 행사는 충북 지역 4개 군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준비했는데요. 딱 쉰 가족만 초대해서 알차게 진행합니다. 이거는 오늘 행사 부스 안내도 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체험하시고 미션 수행하시면 이제 선택권이나 이제 받으시면 되고요. 이 안에 이제 부스 돌아다니는 작은 선물들 사은품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활용해서 가방에 담으시면 되고. 15개의 다채로운 미션을 수행하려면 꽤 바쁘겠는데요. 참가한 가족들 등에 번호를 붙이며 각오를 다짐합니다. 주말에 평상시 뭐하고 지내요? 주말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거나 성남 가요. 부모님이랑은요? 나가서 보드 타거나 같이 쇼핑할 때도 있고. 온 가족이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열린다고 해가지고 참여하고 싶었고 이제껏 이런 행사는 없었기 때문에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미션에 도전하기 전에 에너지부터 보충하는 가족이 있고요. 곤충 채집에 관심 있는 개구쟁이들은 어느새 친구가 됐습니다. 우와! 카메라에 붙였다! 특별한 가족 나들이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꿈다랑 오케스트라. 충북문화재단이 지원해서 괴산 지역 어린이들로만 창단했는데요. 클래식 악기를 처음 만져본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런 무대에 나서서 의젓하게 연주합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청소년 댄스 동아리 마블러스. 미션에 도전하는 가족들을 응원하는 치어리더인가요? 행사장 분위기를 제대로 띄워줍니다. 15개의 미션을 제한 시간 안에 수행하려면 가족 회의가 필요한데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온 가족이 지혜를 모으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온 가족이 참여하는 행사를 마련하게 된 건가요? 최근 들어 가족 간 대화가 많이 단절되고 있어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면 대화도 많이 생기고 추억도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괴산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순국열사 홍범식 선생을 아십니까? 구한말 일제침략에 항거하는 의병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고 1910년 주권이 강탈당하자 자결하셨습니다. 읽으셨으면 활동지 가져가셔서 도 이름하고 색칠하신 다음에 계산 동그라미 쪽 보시면 돼요. 색이 아니요. 우리나라 지도에 지역명을 쓰고 차근차근 색칠해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잊으면 결국 우리의 땅도 잃게 된다. 여기 충청북도 안에 포원도 있고 괴산도 있어. 거기에 동그라미 쳐줘. 괴산이 동그라미. 와, 여기 지금 때아닌 색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대한민국 지도의 여러 가지 지역 명칭을 알게 되었고 또 괴산군이 어딘지 알게 되었고 홍범식 선생님이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는요 물고기 잡기가 있습니다. 와 재밌겠다. 나도 해봐야겠다. 이야 어유. 오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우와 잡았다. 이번에는 괴산 지역의 특산물 민물고기를 잡는 미션입니다. 워낙 재빠른 녀석들이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송사리 잡기 달인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공개합니다. 오 잘 잡으신다. 오, 예,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한 마리
믿어요. 한 마리 더? 네. 두 마리만 더. 잡았어요. 아저씨가 잡았다.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아이고. 아니 이거 그러면 잡아가지고 집에 가서 뭐 할 거예요? 키워야지 뭐. 키워야지. 키워서 매운탕? 신발을 날려라. 아하, 아버님들 개구쟁이 시절에 많이 해본 놀이네요. 하지만 오늘은 정확성과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부모 세대의 놀이 문화를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며 공감대를 쌓아갑니다. 아니, 아이들과 네. 평상시에 대화도 많이 하고 네. 그러긴 하세요? 예. 아, 자상한 아버지시네요? 아, 그럼요. 어떻게 아버지. 대부분 대화를 나누시나요? 그 애들하고 그냥 장난감 갖고 놀기도 하고 네. 그냥 밖에서 그냥 뛰어노는데 좀 애들이 뛰어놀 공간들 요즘 많이 없어가지고 차들이 많아서 좀 위험한데 이런 행사들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온 가족이 그러니까. 참여하는 행사. 네, 그렇죠. 아버님은 합격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전설의 히트곡이 울려 퍼지는데요. 음악을 듣고 곡목을 맞추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그 아내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걸 반대로? 따라 부를 수 있는데 가수도 기억나는데 곡목이 뭐더라? 얄미운 사람. 얄미운 사람. 원래는 아닌데. 베토벤 9번입니다. 태교할 때.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곡이 나옵니다. 나오셨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다 외쳐봐. 가족들이 무슨 음악을 듣는지 서로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 다른 세대의 음악을 들어보는 것 소통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아, 이거 눈동을 해서 이거 너무 좋아. 정다. 어이구, 어떻게 알았대? 미션 내용이 정말 다양하고 흥미진진했는데요. 어떤 뜻을 담아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저희가 총 15개 미션 부스 준비를 했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미션 수행을 하면서 단합하고 협력하면서 더 가까워지고 또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의 역사, 명소, 특사품 미션 등을 통해서 계산을 더 알리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와, 이 가족도 하나가 되고 네. 또 계산에 대해서 알기도 하고 네. 정말 좋네요. 네. 가족들이 환경 마인드를 갖게 만드는 미션도 여러 개 있는데요. 여기는 재생 종이를 만드는 체험입니다. 종이죽을 뜰채로 건져 올리고 꾹꾹 누르면서 물기를 뺍니다. 이어서 다리미로 문지르면서 말려지면 종이가 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재생 종이 위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미션입니다. 왕성. 가족에 대한 사랑을 그리라고 했는데 팽이 그리는 거예요? 네. 아, 가족이 이렇게 한복하게 잘 돌아가라고? 오, 대박. 네. 저 팽이 좋아해요. 팽이 엄청 좋아해요, 저. 환경 오염물질을 노려보면서 한 발 한 발 쏟아보면 저절로 기억에 남겠죠.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미션이 참 많습니다. 오늘 청소년 수련과 문화의 집에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이 지역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이 괴산, 뭐 영동, 옥천, 보은에서 한 7~8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학교 끝나고 방과 후 활동이나 뭐 청소년들이 모여서 동아리 활동이나 또 뭐 참여 기구 활동, 또 대학생들하고 같이 뭐 멘토링 교육 상담까지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현장은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몇 문제를 맞출 수 있을지. 자, 설명. 이런 미션을 수행하면서 가족들의 눈치코치와 이심전심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엄마의 작전 지시를 받은 누나의 바디랭귀지. 말. 곧잘 맞추는 동생이 기특합니다. 지금 현재 두 문제 맞췄습니다. 매미. 패스? 아, 패스 쓰지 말라니까 진짜. 귀여운 열정을 패스? 보여주는 아이들과 작은 성공에도 기뻐하는 부모님.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가족입니다. 맞다. 어느덧 마지막 미션입니다. 온 가족이 줄넘기 5개. 지금까지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호흡을 맞춰왔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5개 했어. 와.
다음은 아빠와 딸의 도전. 앞에서 뛰는 딸 덕분에 아빠도 힘이 납니다. 드디어 성공! 한결 밝아진 딸과 아빠의 표정. 오늘 함께 보낸 시간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아, 그러면 그 평상시에 두 분은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소통해요? 거의 뭐 말을 많이 시간도 없고 서로 바쁘니까. 애들은 학교에 학원에 저는 직장이 그러니까 자주 어울리지 못하죠. 오늘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잘 이렇게 대화도 나누면서 미션 성공했는데 아빠의 다른 점을 봤어요? 아, 무언가의 노력을 잘했어요. 아, 아빠가 무언가의 노력을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때 보여요 아빠가? 멋있어요. 어? 그러면 어떻게 뽀뽀? 퐁. 그러면 빨리 감격이. 네, 좋을 수 있어요. 네. 하루 종일 가족 사이의 소통과 사랑을 선물로 받았는데 뜻밖의 선물을 또 나누어 줍니다. 이 행사 인심 한번 후하네요. 오늘 그래도 우리 따님에 대해서 뭔가 뭘 좋아하는지도 또 알게 되고 그랬겠네요. 네. 뭐 그림 그리는 거나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들기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참 잘하더라고요. 체험 부스도 16개로 이렇게 많아서 저희가 충분히 아기가 6살인데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오늘 엄마랑 함께 미션 해봤는데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다 재밌었다요. 오, 진짜? 엄마 최고예요? 엄마 최고! 엄마 최고! 행사를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가족들은 더 가깝게 소통하며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가족들이 이웃에게 전파할 행복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건강한 가정과 행복한 청소년!